오늘은 기관지 및 항암치료에 좋은 까마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까마중은 고체와 용규라는 한약명을 쓰고 높이 1m 내외로 자라며 모든 부분을 약재로 씁니다. 열매는 예전 먹을 게 부족한 시절 즐겨 먹기도 했지만 손과 입이 검게 돼버릴 정도로 진한 색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미지가 연상되어 까마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화를 지연시키고 각종 병증 치료에 고루 적용된다고 하여 회춘의 열매로 통합니다. 집에서 식재하기가 매우 쉽고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자라기 때문에 텃밭에 조금씩 심어두고 약재로 활용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전초는 차가운 성질이지만 열매는 달면서 따뜻하다고 하며 솔라닌 등의 몇 종의 독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독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말리거나 달여서 쓰면 감소가 되고 특히 덜 익은 열매는 독성이 더 강합니다. 까마중은 옛문 원자료의 풍을 고치고 음이증을 치료하며 눈을 밝게 하여 몸을 가볍게 한다고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혈당 및 혈압 강화작용, 항암작용, 통증억제, 만성기관지염 등의 약리작용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눈수정체 혼탁화를 예방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관에서 HIV1인 에이즈균에 대해서 32.6%의 강한 효소 억제 활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이즈균에 대해서 세포 변성을 억제해서 유용한 약물자원으로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만성기관지염이 있는 환자에게 까마중 전초 30g, 도라지 10g, 감초 3g을 달여 먹게 했습니다. 이때 하루 3회씩 나누어 10일간을 일치료 기간으로 정했으며 2~7일간 끊게 해서 다시 복용시켰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만성기관지염 969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에서 총 유효율이 87.5%가 나타났고 현저한 효율은 56.14%였습니다. 천식형보다는 단순형의 효과가 매우 좋았으며 기침과 가래사김 소염 효과가 있었고 10일 이내에 75% 환자들이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열매를 딩크제로 만들어 사용했을 경우에는 52명 중 47명이 1일 3회씩 10일을 복용한 후 단기 치유가 되었습니다. 다음 까마중은 임상실험을 통해 갖가지 암세포에 대한 뚜렷한 억제작용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위암과 폐암, 간암 등의 각종 항암치료에 사용되며 여성 자궁암과 유방암에도 치료효과가 있었습니다. 항암치료 법제법으로는 까마중 전초 30g과 3회 15g을 물에 달여 먹습니다. 또는 주사액을 만들어 한 번에 2ml씩 하루 두 번 주사하면 소화기암과 폐암에 진전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까마중 전초 30g과 황금 60g 지치뿌리 15g을 달여서 두 번에 나누어 매일 먹었더니 난소암과 육모마감 폐암 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궁암과 난소암, 간장암 등의 악성 포상기태 4명의 암 환자를 치료하였을 때는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술 및 방사선 치료까지 포함되었는데 이때는 까마중 75g과 반지련 150g, 지치 20g을 1일 2회씩 달여 복용한 치유법입니다. 육종암 환자 1명에 대해서는 1년간 계속 관찰을 하였는데 재발이 되지도 않았으며 전립선암에도 진전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블루베리보다 30배 이상의 안토시아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시력 증진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까마중의 아트로핀 성분은 눈동자를 일시적으로 크게 해서 물체가 가깝게 보이는 환자에게 일시적으로 눈을 좋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력 증진과 눈질환에는 까마중 열매 20알의 사과와 물을 조금 첨가해서 녹즙을 내어 식전 공복에 마시면 됩니다. 까마중은 푸른색의 열매의 독성작용이 강해 다량으로 먹게 되면 복통과 설사, 호흡마비, 환각증상,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까마중 솔라닌 성분은 발아한 감자의 중독과 같다고 하며 어린아이가 덜 익은 까마중 열매를 먹고 죽었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 익은 까마중은 절대 먹지 않아야 하고 각별히 주의를 주시길 바라며 익은 열매도 용량 조절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